네, 지금 보신 것처럼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수사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보다 대화방 내용을 먼저 제보받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였습니다. 이 권익위, 수사를 의뢰한 것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었습니다. 이 대화방 속에 드러난 경찰과의 유착 의혹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나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제보받은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였습니다. 대화방엔 정준영 씨가 촬영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자료 검토를 거쳐 지난 11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관련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 등이 연루된 강남 클럽들과 경찰의 유착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대화 원본을 제출하고 경찰에는 유착 의혹을 뺀 발췌본만 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